지질이 낮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내가 한동훈이라고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찍은 선수가 올려 했더니. 예.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아, 대통령실에서. 아. 어. 예,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선수막을 한동훈이 거 빼고 그 저기를 대형 선수막 걸었지. 예. 그러니까 그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여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 야, 골 때리네. 야, 그럼 지금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아, 네. 지율은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네. 나 그럼 재석에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인천단심. 그래, 여사님한테 보내줘요. 인천단심 나는.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9월 초 김모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김 비서관님이세요? 네네네. 통화 가능하세요? 네, 누구신데요? 이 기자는 당시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유착관계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에 그 대통령 지지자들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 초청한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초청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저기 신청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실만한 분이면은 우리가 소통 차원에서 초대하고 그러죠. 김 비서관은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 분이야? 우리 강원도 쪽 사람 같은데. 네, 강릉, 강원도. 네. 내가 삼척이에요, 저도. 네. 아이고! 이 통화 5일 뒤, 이 기자의 취재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해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람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김 행정관입니다. 김 비서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보도였습니다. 이틀 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나가고 뭐 방송 나가고 막 했는데 뭐. 아니 근데 내가 갑작스레 유명해졌어. 김 비서관은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병수 그저 후배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네. 내가 들은 거예요. 막 말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웃겨. 아니 MBC에서 예. 탐사 스트레이트인가 뭔가 거기에서 네. 사진까지 다 나와가지고 요 가운데 요 사람이 김입니다. 우리 쪽에서 거꾸로 네.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아 이거 우리 저 김이 어 그래도 보수 우파에 그런 하느라고 어 큰 김수는 아주 이후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멀어지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홍보 현수막에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그걸 빼고 내가 한동훈이라고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한동훈이라고 찍은 선수가 올려 했더니 예. 용산에서 예.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아 대통령실에서 아 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해서 내가 선수막을 한동훈이 거 빼고 그 저기를 대형 선수막을 걸었지. 예. 그러니까 그 걸자마자 지지율이 내가 뚝 떨어지지.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여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합니다. 야, 골 때리네. 내가 그러면 지금 나 지금 한동훈이 거 걸었으면 뺄 뻔했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일단 지율은 떠나서. 지율은 떠나서 그렇죠. 예. 네. 나 그럼 재석에 이거 빨리 여사님한테 보내야 된다. 나는 인천단심. 그래 여사님한테 보내세요. 인천단심 나는. 하지만 이원모 비서관이 전략 공천되자 김 전 비서관은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야, 씨, 많이 못해서 여기서 저 이원모 저 낙가리 노릇하고 있다 지금.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후보 아내 신모 씨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원모 부인도 저 보이니까 예. 야, 여사하고 엄청 친하더라고. 그건 많이 친할 거야.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하면 여사가 저를 바로 받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인만 두 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놓고 이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후보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김 전 비서관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4월 10일 치러진 총선, 용인 갑에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개박살 나게 하는 짓거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 X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공천 이혼모를 거기를 줘.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 김 씨. 실제로 개입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9월 5일 제가 보기로는 그때 톤은 굉장히 어려워하네, 이명수 기자를. 네, 처음에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처음엔 왜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좀 머뭇하면서 얘기를 해주긴 해줍니다. 예. 그러다가 탐사 보도, 탐사 스트레이트 나간 다음에 MBC에서 나간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수 후배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뜨더라고. 네. MBC 스트레이트 예. 보도가 9월 10일 날 예. 이루어지고 9월 12일 날 이틀 뒤에 둘이 다시 통하는데요. 예. 이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예. 기자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선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활용 가치 내지는 이용 가치를 그렇죠.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참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현수막 걸었다가 대통령과 함께 찍은 현수막으로 교체해서 바꾸고 이걸 지금 대통령실 누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예,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요. 예. 예,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거를 걸 것이냐, 예. 한동훈과 찍은 사진을 걸 것이냐, 예.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 것이냐, 이게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딜레마 같은 거였죠, 뭐. 왜냐면 예. 공천을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그렇죠. 보여야 될 것 같고, 예, 권력이 있는. 그런데 지지율은 한동훈 후보가 높고, 윤석열 후보는 인기가 없고. 예. 근데 이제 이 김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했다. 한동훈 거 걸면 큰일 날 뻔했다. 비속어를 써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뜬금없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 나 사진 김건희 여사한테 보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관의 머릿속에는 그러네. 오로지 기승전 김건희 여사밖에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대상도 김건희 여사고 공천을 줄 사람, 공천을 떨어뜨릴 사람, 공천에서 떨어진 나를 챙겨줘서 공기업 자리를 한 자리 줄 사람 모두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들어간 사람이고 행정관, 수석행정관을 하다가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김건희한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비서관이 이 선거판에서 공천, 이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이 권력 그렇죠. 다툼이고 이 파워게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얘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거나 공관위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9월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통화한 내용이 이제 다 모아보니까 한 5시간 정도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공천 개입 말고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화가 11개월 동안 약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예. 통화 시간을 다 합치면 정확하게 5시간 반입니다. 5시간 반 동안 공천 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김비서관이 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을 나오고 공기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예. 아마 일반인들은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그렇죠.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비서관은 어떤 사람인지 예,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싶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이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예상이 됐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또 비극적이고 슬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이 또 기다려지네요. 다음에도 월요일 9시입니까? 네. 저희 예. 방송은 항상 월요일 9시에 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